안녕하세요. 패트릭 TV 아리입니다. 오늘은 착한 간식 시리즈 2탄! 바로. 송아지 목뼈! 착한 간식 송아지 목뼈를 가져왔습니다. 예! 표정 왜 그러죠? 일단, 이 지금 착한 간식이 송아지 목뼈 말고도 이렇게 두 종류나 더 있어가지고 두 종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2주 후 제가 이거 뭐 리뷰랑 생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뭐 2주, 4주 연속으로 리뷰할까 아니면은 뭐 연속으로 그냥 리뷰를 해버릴까. 그렇게 하면 리뷰 너무 지루하려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결정장애가 있어서 그럼 댓글 좀 한번 달아줘봐봐요. 우선 이 착한 간식의 특징을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저번에도 했는데 이번에는 지루하지 않게 간단하게. 이게 일단 증량제라던가 첨가제가 일체 들어가지 않고 이게 엄격한 품질 관리 속에서 맛깔나게 만들어지는 수의 간식이라고 합니다. 이와 어울리게 방부 처리도 역시 천연 자몽 추출물로 샬랄라 짜라란 그렇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저온으로 은근히 바싹 건조했기 때문에 뼈가 쉽게 부서지고 뭐 이게 소화 중에 날카로워지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 목뼈의 장점은 뒤쪽에 이제 뭐 지방도 적고 수분이 많아서 근데 말리면은 수분이 없지 않나? 육질이 연해서 모든 연령의 반려동물이 섭취하기 적합합니다. 근데 말려서 이제 지방 살 부분은 바삭바삭 이렇게 부서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양분이 많고 뼈도 튼튼하게 하고 부종을 없애고 또 껌이다 보니 오랫동안 씹을 수 있어서 치석 제거에 도움을 준답니다. 이 동기한 됐고요. 자 이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가위로 잘라봤지롱. 전부터 잘라봤지롱. 자, 관심을 보이는데요. 엇! 근데 얘는 전에 착한 간식 양부채 뼈 리뷰 했었잖아요. 걔는 바로 여기에 4개였죠. 4개가 들어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소포장으로 2개가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착한 간식 이렇게 도장이 찍어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이 봉투에는 유통기한 표시가 없네요. 하나를 까서 먹여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를 먹어볼까? 아리 어떤 거 먹을래? 그거 먹어볼래요? 알았어. 얘를 어떻게 까냐? 모르겠네. 안 되겠어. 나는 이런 거를 이렇게 그냥 찢으면은 안 예쁘게 찢어지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 부위가 싫어서. 가위 어디 갔냐? 여기 있네. 항상 바닥에는 가위가 있지. 위험해요. 그러다 알이 수영 없어지면은 이제 사람들이 못생긴다고 막 놀렸어. 떡볶이도 못 찾는데 수염도 없대요. 막 이러면 사람들이 놀린다고. 자, 가위를 잘라서 하나 꺼내볼까요? 에! 너무 작아. 너무 좁게 잘랐어. 작게 잘랐어. 짜잔. 자, 얘도 역시 바싹 건조했기 때문에 소리 들리시죠? 뭐 나무 조각 치는 소리가 이렇게 나죠? 내가 한번 먹어봐. 어우! 징그러워. 어우, 징그러워. 이게 뭐죠? 송아지 목뼈, 목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슬라이스 한 건가? 여기가 막 식도 막 그런 거고. 한번 먹어볼래요? 내려가라. 오, 지금 잘 안 보이시려나? 이거 부스러기 보이시죠?
얘가 일단 바싹 건조했기 때문에 부스러기는 정말 어쩔 수 없는데 그때 양 부채뼈보다는 빨리 먹는 것 같아요. 부스러기는 엄청 많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오랫동안 씹을 수 있어서 뭐죠? 아리가 크네라서 그런가? 근데 양부채뼈는 솔직히 너무 컸어요. 얘한테 안 맞아, 사이즈가 안 맞고 단단하기도 아리랑 안 맞는데 이거는 그냥 과자처럼 먹네. 금방 먹을 것 같아. 지금 한 먹은 지한 2분 됐나요? 다 먹었네 거의. 꼭 씹어 먹어요. 이제 우리 아리는 너무 꼭꼭 씹어 먹어요. 뻐 죽겠네. 끝! 한 3분 걸린 것 같아. 2, 3분 걸렸죠. 바닥에 있는 거 싹싹 먹을 차례. 그럼 뭐해? 내가 다시 청소해야 되는데. 다 먹었나요? 자, 이렇게 착한 간식 송아지 목뼈 리뷰 마치고 시식도 다 마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거 보고 보면서 막 구독 안 누르고 막 좋아요도 안 누르고 그런 사람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뿅뿅뿅뿅뿅. 지금까지 페트릭TV 아리였습니다. 빠이빠이.